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경도 못 갈 것 같아. 하다못해 진짜. 빨래도 못 가지러 갈 것 같아요. 맞아. 미쳤어 지금. 미쳤어. 갑자기 비가 거의 그치고 살짝 해가 떠가지고 8시인데요. 야경 투어를 가려고요. 뭔가 안 가긴 좀 아쉬워서 나왔습니다. 일단 테르미니역 그 야경 투어 모임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저는 지금 야경 투어를 수신기로 듣고 있습니다. 신기신기. 노무현이 딱 그거 아니네. 맨날 부르마블에서 모두의 마블. 아 맞아. 랜드마크. 모두의 관설 궁.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쫙 붙어주세요. 우와 야 이거 봐. 야 너무 멋있다. 콜로세움. 투어를 듣는 중인데 이번에는 약간 소수가 아니라 한 20명이서 듣는 투어인데 수신기로 설명을 들으면서 야경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밤에 보니까 멋있네. 빙그르르. 와 진짜 멋있다. 야 오길 잘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야.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나보나 광장, 천사의 성 이렇게 간대. 근데 또 포로로마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있었던 콜로세움 뒤편에 한 언덕이 있습니다. 우와 포로로마노. 약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지 않나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트라비아누스 형제 포로로마노. 여기는 판테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파엘로의 무덤도 있대요. 나보나 광장. 나보나 광장이고 이 분수는 바로크 시대에 유명한 베르니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뒤에는 보르미니가 지었는데 둘이 싸우면서 지었대요. 역광이네. 역광. 역광이네. 멋있다. 천사의 성. 저는 투어 마지막 장소인 천사의 성까지 왔는데 저기 멀리에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그 시기가 보이고 여기가 천사의 성입니다. 투어가 너무 알차고 좀 걷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산책하는 기분? 그럼 집으로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님이 알려준 버스를 타고 테르미니역까지 잘 와서 집에 가려니까 밤 11시인데 약간 배가 고파서 테르미니역 들어와서 푸드코트에서 피자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피자를 싸서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피자. 오. 집에 와서 피자를 먹는다. 이야. 마르게리타. 맛있어? 응, 영양 네가 상상하는 그 맛이야. 마르게리타는 이탈리아 두 번째 황제의 부인 이름이래요. 맛있네. 일어났다. 밥을 한다. 아침? 김치전 하나 남은 거. 햇반 간단하게 먹고 콜로세움 갔다가 콜로세움 근처에 있는 까르보나라, 리얼 까르보나라가 있대요. 그것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피렌체가 티본이면 로마는 까르보나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김치전 완전 얇고 바삭하게 잘 됐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까르보나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많은 것 같아. 뭔지 알지? 해놓은 노른자. 까르보나라 처음 시작한 곳이라니까 지난번에 먹어본 거지 뭐. 낮에 콜로세움을 다시 보기 위해서 통합권을 끊고 콜로세움역을 다시 왔습니다. 어제 밤이랑 차원이 다르게 사람이 많잖아. 와 통합권 사길 잘한 것 같아. 사람 많아. 오늘은 날씨가 진짜 햇빛이 쨍쨍하고 더워가지고 비 내내 왔었는데 너무 좋다. 콜로세움에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봤어요. 우와 다 부서져서 멋있다. 다 부서졌지만 멋있다. 여기가 1층이 왕족이 있었고 2층이 귀족이 있었고 3층이 평민이 있었고 4층에 노예랑 여자가 있었대요. 총 5만 명이 들어올 수 있었고. 잘 알죠? 그건 어제 투어를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야 한눈에 다 담긴다. 짱이다. 빅시아가 짱이네요. 이 밑에 막 이런 것들은 뭘까? 이 1층, 2층, 3층, 4층까지 살아있는 데는 이쪽이고 여기는 다 허물어진 곳. 성주 이거 봐. 잘까? 야, 여기 더우면 진짜 쪄 죽겠다. 야 작년에 여기가 체감온도 47도까지 올라갔대요 한여름에. 지금은 5월이라서 그나마 20도대라서 참을만한데 와 그때 오면은 사람 겁나 많고 성수기라서 더워 죽을걸? 짜잔 올라왔다. 진짜
계단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힘들었어. 아, 바람 불면 너무 시원해. 낮에 본 콜로세움입니다. 너무 덥네요. 잘 나오고 있어. 너 몰라.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투어 가이드님이 알려준 까르보나라를 처음 만든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크림 스파게티에 더 익숙하고 그 리얼 까르보나라는 입맛에 좀 덜 맞아요, 사실.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먹을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미하고 베이컨 들어간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맛있는데 그거를 로마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느껴보고 가고 싶어서 까르보나라 집에 가서 까르보나랑 안심 스테이크도 추천해 주셔서 아마 그걸 먹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아침을 분명 먹었는데. 예스. 오케이. 사진을 지금 나까지 포함해서 세 번 찍고 있어요. 사진 기사가 돼버린 세림이. 한 두 번째 사진 요청을 받았어. 나 사진 잘 찍게 생겼나 봐. 세 번 찍어줬어. 각도별로 찍어드려야지 또. 밑에서, 가운데서, 멀리서. 더 까르보나라. 저희는 더 까르보나라에 들어와서 까르보나라랑 필레티 만족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짜잔. 진짜 까르보나라. 진짜 까르보나라를 만든 집에서 먹어보는 까르보나라. 고기 너무 딱딱한 거 같아. 정말 한국인에게 안 익숙한 맛이야. 이것은 필레티 만족 안심 스테이크. 맛있어? 레몬 맛 나. 섬섬해. 감자튀김이야. 고기 맛 느낌.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인가 봐요. 저희는 이 까르보나라 집에서 밥을 먹었고 급 졸려짐. 까르보나라는 여기가 처음 까르보나라 만들어진 집이니까 의의가 있다 정도지 혹시나 기대 이상으로 맛있진 않았고 그냥 그 뭐야 노른자 그 외국 까르보나라의 그런 맛이었어요. 스테이크도 먹을만 했어요. 배가 불러요. 그 지올리티 또 먹을까봐. 그럴까봐. 그러니까 지올리티 너무 맛있어 리조. 짜잔. 수제비 분수. 수제비 분수. 한번 치웠나 보다. 와 멋있다. 좀 앉아있어 여기. 역광인 걸 왔으니까 동전을 또 안 던질 수가 없어. 돌려보여 그냥.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뒤로 던지는. 한 개를 던지면 로망이 다시 오게 되고 두 개를 던지면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고 세 개를 던지면 소원 이루어진대. 근데 난 로망이 다시 올 일 없을 것 같고 애인은 있으니까 세 개를 던져서 소원을 이룰게. 근데 소원은 뭐냐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말하면 안 되지. 비밀이지. 던진다. 아. 던냐고. 던졌어. 왜 저렇게 던지는 거야? 웃기다. 이게 잘 던질게.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지울리띠를 다시 왔습니다. 제일 맛있었기 때문에 쌀로만 꽉 채워서 먹을 거예요. 올리 라이스라 그랬더니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라이스가 제일 맛있는 걸? 맛있다. 응. 다시 먹어도 맛있다. 응. 저희는 젤라또를 먹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5시인데 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 나 오늘 좀 일찍 일어나겠어. 일찍 일어나서 그냥 집 가서 쉬고 짐도 싸고 내일 가는 것도 알아보고 저녁으로 비빔면에 먹을 거거든요. 삼겹살이랑 그거 해먹고 집에서 쉬려고요. 마지막 날인데 어제 야경 투어를 되게 알차게 빡세게 다녀왔더니 가볼 만한 데를 다 가봐가지고 오늘 낮에 콜로세움도 보고 트레이 분수에도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할 만한 거 다 한 거 같아서 집에 갈 겁니다. 그럼 집으로 가죠. 저는 집에 와서 3시간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망했다. 밤 9시에 일어났어. 근데 배가 고파서 밥을 해먹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빔면. 일단 물을 올려야겠죠? 푹 잤네. 고기를 구워야 되고 삼겹살을 굽겠습니다. 350g. 반죽이네요. 비빔면과 삼겹살은 저의 최애 음식입니다.
이야. 와. 원더풀. 여기 삼겹살이 완성됐고 이제 물이 끓으니까 이거 약간 여름 브이로그가 아니라 요리 브이로그가 됐어. 먹는 것밖에 안 나와. 자, 비빔면 소스. 약간 설레고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됐습니다. 와우. 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군침 돈다. 아 이게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왜 부러워? 어? 왜 부러워? 아 이것만 하는 게 없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비빔면하고 살짝. 아 사라져가는 게 마음 아파. 끝. 친구도 끝. 저는 내일 스페인으로 가야 될 짐을 싸야 합니다. 짜잔 난리가 난 캐리어 짐이 이곳저곳 다 널려 있는데 친구는 혼자 다 싸버렸어요. 나 혼자 싸야 돼요. 아 짐이 너무 많아졌잖아. 어떻게 써야 하니? 저는 짐을 거의 다 쌌습니다. 한쪽을 완전 타이트하게 싹싹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었고 이제 이쪽에는 거의 비어져 있는데 내일 씻고 넣을 거랑 넣고 몇 개만 더 넣으면 끝이에요. 반쪽만 채워서 왔는데 아직도 거의 반쪽? 많이 안 차고 있어요. 여기다가 더 효율적으로 넣었기 때문일까? 어쨌든 짐을 다 쌌고 잘 겁니다. 안녕. 가자. 공항으로 가는 익스프레스를 타러 테르미니역으로 갑니다. 피곤해요. 저희는 테르미니역에 와서 맥도날드를 샀습니다. 기차에서 먹으려고요. 이탈리아 아저씨가 말하는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아는 단어만 다 말했어요. 그래서 뭘 시킨지 몰라요. 서프라이즈네. 서프라이즈야 지금. 뭔지 몰라? 그럼 기차에 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짐 옆에 이렇게 앉았고 저는 뭘 시켰을까요? 어? 이런 소스가? 마요네즈가 있네? 에? 에? 야, 나 맥너겟을 시킨 적이 없는데 맥너겟이 9개나 있어. 야, 나 같이 먹자. 이렇게 많이 시킨 적이 없는데 맥도날드 언박싱 난 저거 저거도 세트라고 했는데 그냥 세트에 들어있나 봐. 마요네즈가 또 있고 이건 감자튀김. 아 너무 많네. 햄버거가 맥너겟보다 작아. 우와 맛있겠다. 베이컨이랑 고기랑 에그가 들어있는 햄버거였어. 쌀사 바베큐 뭐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예스 예스. 근데 기름져 보여. 야채 하나도 없다. 야 야채가 없다 야. 아는 맛이지? 응. 기름지고 맛있네. 야채가 그리워지는 맛이야. 아는 그 맛이겠지 뭐. 아는 그 맛이야. 비쌌어. 비쌀 것 같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공항 안에 들어왔다. 짐도 붙이고 안에 들어왔다. 표거지 D05. 이상한 음료수를 사왔다. 알로에라고 저 개인 것 같아서 샀어. 난 알로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저는 알로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항상 소지하고 다니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알로에. 이렇게 마셨을 때 알로에인데 마지막에 티만 나. 아, 녹차와 알로에 짬뽕인데 알갱이가 없어. 알갱이가 없어? 그럼 안 됐네. 잘 내려서 집을 찾고 에어로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체크인을 하고 여기는 호스텔을 예약했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근데 약간 비가 왔는지 좀 흐리네요.